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네. 전체 이렇게 봐주셨는데 네. 그 방탄소년단의 멤버들 중에서 이제 네. 가장 먼저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좀 먼저 할 것 같은 멤버가 있다면? 가장 먼저 결혼을 할 것 같은 김석진 씨라고 느껴지는데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성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한 사주?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김석진 씨가 열애설이 좀 먼저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지민 씨가 느껴질까요? 박지민 씨. 네. 그 정도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워낙에 팬심들이 강해서 연애를 한 누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큰 타격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결혼하면 오히려 결혼하고 그 가족들, 결혼한 그 멤버의 그 가족들한테도 많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김석진 씨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도 이분은 오히려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리고 가장 늦을 것 같은 친구가 슈가 윤기 씨라고 느껴지네요. 왜냐면 이분은 이성에 대해서 물론 관심은 있기는 한데 본인 스스로 아직은 아니야라는 이게 선을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박지민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친구 그냥 여사친? 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나? 지민 씨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조금씩은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좀 두른 게 있긴 해요. 거리를 조금 두고 있는데 지민 씨는 원래 영혼이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이죠. 그런 남들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크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도 내가 좋으면 사귀면 되는 거지라는 그런 굉장히 쿨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슬쩍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예. 선을 굳이 긋질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워낙에 이게 드러내서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게 카톡이든 뭐든 문자를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손으로 열심히 탁탁탁탁탁 하면서 그게 이 아직은 애인이라기보단 호감이 많이 가는 그런 친구 같은 느낌. 열심히 카톡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혼자 힐링. 이 친구는 사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좋은 감정으로 카톡하면서 그런 거. 만남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톡상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잘 쳐. 그게 지금 황금 계절이 아주 카톡을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아마 7명 중에 제일 빠를걸요. 이 여기 방탄소년단 이 사주 다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다 각각의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각각 다 신념이 확고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이렇게 인기를 끄는가 봐. 그리고 굉장히 돈독했다고 느껴져야 되나? 서로 위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아끼고 아픔이 있으면은 그걸로 같이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잘 결집돼 있어요. 잘 결집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래서 더 빛이 나는 것 같은